사실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인데 정식으로 이런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대개는 쌈마이저 갖고 기껏해야 목표도 여자 길거리에서 헌팅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또 여자 꼬시는데 또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고 여자 앞에 가면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 픽업을 배우면 네가 뭐뭐 천하의 선수가 된다는 듯막 설레발을 쳐갖고 막 이렇게 수강생들 받아서 가르친단 말이에요. 그때 뭘 가리키는 부분이냐? 보통 그 부트캠프 이런 데서 뭘 하냐면 여자한테 말을 많이 안 걸어봤지 않냐? 여자 앞에 가면 너무 긴장돼요. 그러니까 그걸 오늘 고쳐보자. 내가 당신을 엄청난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로 오늘 바꿔버리겠어. 날 믿어봐고 따라와. 딱 데리고 나가. 그다음에 딱 뭐라 하냐면 저기 여자 보이지? 가서 말을 걸어. 딱 그러면 어머 못하겠어요. 너무 무서워서 할수 있어. 내가 시킨 대로 해. 가서 지금 몇 시죠? 이게 물어보고. 아니면 신도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? 그럼 아니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. 고맙습니다. 막 왔고 어때? 저 여자한테 말 걸었어요. 드디어 할렐루야. 할렐루야.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. 저도 드디어 여자한테 말을 걸수 있게 됐어요. 어때? 떨려? 안 떨려요. 드디어 용기를 자신감 얻은 것 같고 막 지나서 나중에 이제 하루 종일 몇십 명말 걸면 저기요. 저기요. 예. 저 이제 말씀 길좀 물어보려는데요. 신도림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이쪽으로 가면 돼. 감사합니다. 딱 어때?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. 제가 용기가 거진 남자가 된것 같습니다. 딱 그때까지 되게 멋있지. 자 그래? 자 이제 가갖고 사기 잘해봐. 못하겠어. 못하겠어요. 왜냐? 왜냐? 너무 거리가 멀잖아. 너무 거리가 먼단 말이야. 우리가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때 고백의 용기가 필요하고 너무 어려웠냐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. 너무 생뚱맞고 거리가 머니까. 맥락이 안 맞으니까. 마치 뭐랑 똑같냐. 막 회의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. 막 매출이 떨어진다. 사장님이 막 열받으면서. 그러니까 아이들 짜내란 말이 새끼들아. 이 월급 도둑놈들아. 빨개서. 그러니까 이번에 신제품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갑자기 사장님 배가 고픈데요? 이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냐? 그럼 뭐 바로 쌍욕 날라올까? 이 미친 새끼야 이 새끼 내가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니 미친 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런 똑같이 좀 전까지 마치 자기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그냥 친구인 것 마냥 뭐 어디 갔다 왔냐? 그랬냐? 몸이 어땠냐? 뭐다가 약 먹었어? 그랬어? 그럼 우리 시험 봐야 되는데 그너 레포트 작성했냐? 작성했어? 그러니까 우리 사귈까? 이런 멘트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근데 만약 연결이 잘 되면 연결이 잘 되면 필요가 없겠죠 용기가. 그렇잖아요. 아까 무슨 쓸데없이 전기료 누진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사장님 차 계약 하실 생각이 있어요? 이렇게 넘어올 필요가 없잖아. 그래서 이때 자주 사용되는 게 일명 퍼즐러라는 개념이에요. 퍼즐러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퍼즐러라는 개념은 자기가 누구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게끔 만들려고 내가 먹밥을 깔 때도 쓰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가 꼬리칠 때 내가 누군가한테 꼬리칠 때도 쓰고 누군가를 꼬실 때도 써요. 그러니까 다가오게 만들 때도 쓰고 다가갈 때도 쓰고 다 씁니다. 그래서 퍼즐러는 그래서 퍼즐러는 늘 관찰형 코미디언들처럼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그 주변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. 관찰하고 있어서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다알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뭐 언절 때 한번 되게 이상하게 큰 가방을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었다. 또는 언제 빠진 적이 있었다.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다. 또는 예전에 한번 술 먹고 되게 취한 적이 있었다.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억해 둔 거야. 사건들을. 그녀와 관련된 작은 조각의 퍼즐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. 기억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잖아요. 오랜만에 만나 도서관에게 만났어.